간략 설명드리면 이게 오토스캔 프로그램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옛설맨입니다. 오늘 영상은 맥북의 윈도우를 설치를 할때 자동 드라이버 설치를 하는 프로그램 소개 좀 하고 그팁좀 가르쳐 드리려고 정보 공유차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요. 잠시만요. 보통 이제 그 윈도우 이거 설치 의뢰가 들어온 건데 보통은 이제 부트캠프나 뭐 패러럴 사용해서 이제 듀얼 부팅을 사용하는데 간혹 윈도우만 전용으로 기존 맥 OS를 싹 없애고 윈도우만 전용으로 설치할 때 그때는 이제 부트캠프나 애플에서 기본 제공되는 이제 드라이버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이제 드라이버 뭐 이런 트랙패드나 각종 뭐 블루투스나 기타 등등 기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좋은 꿀팁. 네, 이거 잘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잘 공유를 안 했는데 영상 내용 아주 짧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글씨가 보이려나? 네. 이렇게 보시면은 바탕화면에 이두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7, 요거는 이제 압축 파일, 7집이고, 요거는 이제 부트캠프 이제 자동 프로그램 다운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이 해당 애플 기종을 그 자동으로 스캔을 해요, 모델명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 상태에서 애플 서버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드라이버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퍼센테이지 보이시죠? 이게 100% 되면은 이 부트캠프 이 생성된 폴더에 파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태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일단 닫을게, 창을. 너 폴더도 일단 닫고 여기 이제 요 세븐칩이라는 이 압축 프로그램을 꼭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운로더 프로그램이 이제 100% 완료했을 때그 파일을 압축을 다시 풀어서 이제 폴더에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RGB나 뭐 기타 등등으로는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딜링 소리가 나면서 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인스톨을 한번 눌려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완료가 돼요. 이두개 파일은 제가 유튜브 영상 이제 하단부에 이제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시고 설치를 한 다음에 요거를 다운을 받으면은 이제 이렇게 퍼센티지 올라가면서 이제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여기 클릭해 보면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가 완료되면은 이제 여기 파일에 이제 부트캠프 관련 또 애플 관련 이제 각종 기기 드라이버 폴더가 이제 설치가 돼요. 시간이 지금 걸리니까 이건 잠깐 스킵하고 100%다 되면 영상 다시 갈게요. 네, 지금 이제 100% 다운 받으면은 또 압축 풀고 있는 이 과정이 보여요. 여기 이 퍼센테이지 보이시죠? 이게 100% 되면은 이제 파일이 전송이 되는데 간략 설명드리면 이게 오토스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다운 받는지 이 URL을 보면은 URL이 여기 애플 컨텐츠 다운로드 보이시죠? 애플 URL, 애플 컨텐츠 다운로드. 여기서 이제 기종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합니다. 모델명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요. 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창이 없어져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폴더가 나옵니다. 여기서 활용할 폴더는 여기 가운데 부트캠프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요거 셋업 누르면 부트캠프 매니저 또는 이제 드라이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압축 프로그램 설치하면 좋은 이유가 여기 드라이버 폴더를 클릭을 하면은 각종 이제 애플 여기 보시면은 뭐 각종 미디어, 멀티미디어 포트 관련된 거 장비 기기를 셀프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애플 키보드 인스톨 있죠? 바탕화면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압축 풀기 하면은 이렇게 별도로 폴더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커스텀 인스톨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시겠죠? 그 부트캠프 필요 없이 해당 드라이버 수동으로 잡는 거다 아시잖아요. 여기 장치 관리자 가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다운받는다면은 뭐 수동으로 잡는 거 드라이버 가가지고 드라이버 업데이트 있죠?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된 드라이버
여기서 이제 파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